그러니까 왜 거리가 안 나지? 사실 필드에서도 심리적으로 온 딱 불안감이 뭐냐면 왜 거리가 안 나지? 더 강하게 빠르게 자꾸 템포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생크도 나오고 이게 이제 똑바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얘는 살짝 곡선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흰색이 보면은 똑바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그 색칠한 데를 보면 이렇게 곡선을 이루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헤드가 가는 길이에요. 얘는 그냥 공의 타겟 라인과 일직선인 라인이라. 여기서 이 헤드가 이 노란색 선이나 이 흰색 선에 이렇게 따라다니면 안 돼. 억지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노란색 선이랑 똑같이 다니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고예요, 사고. 그리고 치고 나서도 마찬가지야. 똑바로 안 간다고 막 이렇게 밀거든요. 영주 씨뿐만 아니라 나도 그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고예요. 일단 이런 버릇이 있으면 빨리 없애는 게 좋아요. 저뿐만 아니라 프로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클럽 페이스가 공을 지금 보고 있죠.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공을 보면서 가라 그래, 페이스가. 근데 이거를 노란 선에 가깝게 하면서 페이스가 공을 바라보는 것, 이거 완전 안 좋은 거야. 내가 여기서 아까 이 움직임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페이스가 공 보고 있죠. 대부분 또 이렇게 한다고 또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움직임에 잘 보세요. 등이 올라가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클럽 헤드를 우리가 부채 피듯이 착한 부채가 딱 펴지잖아요. 그렇게 펴주듯이 여기서 헤드를 딱 올려서 끝내주는 거야. 여기가 끝이에요. 알겠죠? 하나, 둘. 알겠죠?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클럽 헤드랑 손이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똑바로 빼려고 하다 보면 앞으로 쏠려. 그리고 회전이 안 돼. 그럼 여기서 회전을 넣으려고 스웨이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버려. 이렇게 가서 그냥 이렇게 치는 거야. 길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영준 씨가. 자, 이 흰색 선에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계속 가면 안 돼. 알겠죠? 손 헤드 보면 안 돼. 오로지 눈 감아봐봐. 눈 감고 요 움직임으로 왔다 갔다 해봐봐.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 움직이는 거야. 요렇게 움직이다가 얘는 계속 움직이면서 헤드를 탁 이제 올려봐봐요. 빵. 오케이. 다시. 지금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면 잘 하다 올라가면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잘 올라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또 이렇게 손을 들어. 그러지 말고 이 움직임은 계속 움직이다가 그렇죠. 그리고 헤드를 탁 올려줘. 그렇죠. 이 느낌으로 백스윙이 등이 쭉쭉 움직이는 대로 따라와야 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오히려 손은 바로 가고 헤드는 알아서 안쪽으로 오다가 이 움직임에 탁 그렇죠. 이 길이 맞는 거예요. 저 발바닥 보여요, 영준 씨? 특히 오른 발바닥을 이제 보면서 백스윙만 왔다 갔다 하는데 영준 씨 문제가 뭐냐면 이 오른발 이 뒤꿈치 있죠? 네. 오른발 뒤꿈치가 이렇게 가면서 순간 뒤꿈치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발바닥을 보면서 해봐봐. 보면서 왔다 갔다 해봐봐. 백스윙 쭉 올라가 봐봐. 쭉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 발바닥 계속 봐. 영준 씨 발바닥 본인의 발바닥을 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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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상체가 편해진 거야. 발바닥을 봐. 상체 보지 말고 계속 발바닥을 보면서 아 뒤꿈치가 안 떨어진다. 오른발 뒤꿈치가 그래야 상체가 이를 편하게 위해서 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습관이 아마 한 번에 고쳐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도 자꾸 그런 이미지를 또 그려보는 거야. 알겠죠? 네. 지금부터 헤드 보지 마요. 네. 알겠죠? 헤드는 절대 이 노란색 선에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궤도를 일단 한번 수정을 해봅시다. 알겠죠? 오른 발바닥이 앞에 지금 쏠려. 이쪽으로 얘가 떨어지고 체중이 앞으로 약간 오는 느낌이 강하다고. 그걸 억지로 뒤로 보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본인 발바닥을 보면서 본인의 발바닥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내가 이게 일로 가는지 느껴야 돼. 일로 오면 올수록 등판이 불편해져. 발바닥을 봐. 발바닥을 등판은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등이 편해지는 거예요. 상체가 허리띠 위가 그냥 다 편해지는 거예요, 움직임이. 절대 이 노란색 선으로 헤드가 다니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어택 앵글이 다운 블로우가 아니고 드라이버처럼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풀리는 거야. 풀리면서 헤드가 그냥 탁 닫혀 맞는 건데, 그거 이따가 하고, 일단은 요거 먼저. 그렇지. 그래야 상체가 앞으로 안 쏟아지는 거야. 알겠죠? 지금 아주 길 좋거든요? 뭔가 좀 밀어내려고 하는, 우리 그 라운딩 가서도 제가 밀지 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몸에 좀 배어 있는 거야. 자, 발바닥을 봐요, 발바닥을. 자, 하나, 쭉. 등을 쭉 더 편하게 드세요. 그렇죠. 헤드가 탁 하고 올라가게. 그렇죠. 그럼 발바닥이 전체적으로 편해지면 내 상체 움직임이 같이 편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은 일단 육안으로는 괜찮아 보였거든요. 와, 조금 뜬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어요. 조금만 더 해보면 돼. 이제 이거는 셋업의 문제인데, 가까이 오면 우리 몸이 이렇게 서지거든요. 그런데 명치가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요 느낌이야. 내 앞판이 더 공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게 좀 만들어줘 봐봐. 알겠죠? 내 앞판이 지금 약간 밑은 바라보지만 좀 서 있는 느낌이야. 그러면 이게 가깝다는 거. 그 우리 그 생크나는 이유도 내가 요 이유 중에 하나라도 꼽잖아요. 억지로 이 상태에서 멀리 가는 거 의미가 없어. 내 앞판이 공을 전체적으로 살짝 더 바라보게 해주면 이 밸런스를 아마 이렇게 맞춰줄 거야.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알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사실 요거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공간이 없으니까 순간 이게 잡아채는 거거든. 공간이 있으면 툭툭 떨어지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멀리 가는 거 의미가 없다 이거지. 체중을 어드레스 해봐봐. 어드레스 할 때 체중을 이렇게 오른발 뒤꿈치를 떼봐봐.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백스윙 한번 해봐봐요. 힘들죠? 이 자체가 힘든 건데, 그거를 지금까지 영준 씨가 밸런스적으로 어떻게 맞추면서 스윙을 했던 거야. 그냥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스탠스 좁히시고, 스탠스는 좁히세요. 그렇죠. 예. 둘. 오케이. 공은 잘 맞춘다. 내가 이제 영준 씨한테 항상 필드에서 했던 말이, 어드레스 해봐봐요. 너무 강해. 밀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그렇지. 오케이. 딱 요 정도만.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갔다 와요. 그죠? 그렇게 해야 앞으로 가는 느낌이 좀 없어지죠? 오케이. 잘했어요. 딱 이 백스윙 잘 지켜야 돼. 지금 여기서 벌써 이렇게 들어오니까 체중도 이제 이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이렇게 중심은 계속 놔고 스톱. 오케이, 계속 해봐봐. 스톱. 아마 오케이, 해봐. 스톱. 여기서 스톱.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지금 봐봐요. 페이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느낌이 좀 서 있죠. 네. 이런 느낌으로 맞아야 돼. 그래서 오른 손바닥이 하늘을 보면서 가는 게 아니고 손바닥이 약간 지면을 보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 오른 손바닥이 하늘을 보면서 가는 게, 살짝 지면을 보면서 타고 들어가고. 오케이. 헤드 퉁 떨어뜨리고. 그렇지. 이렇게 뭔가 좀 쫀쫀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야 돼. 몸에 좀 익힐 때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공이 맞았는데 손이 지금 허벅지보다 이쪽에 있잖아. 그럼 체중도 이쪽에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생긴 이유가 아마 이제 공을 똑바로 내가 보내려고 하는 습관이 첫 번째로 생기면서 그런 게 와요. 근데 이제 프로들은 이게 지나가면서 그냥 치거든. 이렇게 내 몸이 공을 딱 지나가면서 체가 뒤에 따라오면서 떨어뜨리고 그냥 끝나거든. 근데 이제 초보 때는 저도 그래서 이걸 내가 똑바로 맞추려고 하는 게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일을 하거든요. 내 몸이 타겟을 탁 보는데 체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탁 떨어지는 거거든. 내 몸이 타겟을 탁 보는데 체가 뒤에서 탁탁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근데 여기서 이걸 하고 뭔가 하니까 더 거기서 자꾸 타이밍 놓치는 거. 알겠죠? 오케이. 오른손바닥이 최대한 치고 이렇게 가는 느낌보다는 바닥을 지면을 보면서 올라가야 돼. 맞죠? 그럼 이제 온단 말이지.
그러면 클럽 헤드 이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됐죠. 그러면 손보다 헤드가 뒤에서 이제 오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계속 텐션 유지하면서 오는 거야. 그렇죠. 내 몸은 그냥 하이패스예요. 그냥 쭉 타겟 쪽으로 보고 있다 보면 이 오른손 바닥이 이런 느낌이 나면서 딱 끝나는 거지. 와서 가고 있는데 한 이쯤 오니까 이렇게 똑바로 맞추려고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 그러면 체중이 일단 일로 가. 일로 보다. 알겠죠? 완전 좋아. 이 전샷이랑 이 샷 둘 다. 그래도 좀 아쉽죠, 이렇게. 근데 육안으로는 지금 계속 좀 괜찮아. 그래도 데이터상은 아직 좀 부족하다는 거지. 일단은 헤드가 이 노란색 선 따라다니면 안 된다. 와, 지금 눌러 들어가는 맛은 좋거든요. 그치. 봐봐. 어택 앵글도 좋고. 이거 왜 된 거지? 이게 영주 씨가 이 느낌을 계속 주는 거지. 영주 씨가 이렇게 되는 느낌이 아니고. 보세요. 공이 딱 맞았을 때 아직 보여지는 거는 아직 좀 그런 느낌으로 있지만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간다고. 그러면은 잡아채는 느낌보다 이제 쭉 늘어난 느낌으로 가는 거고, 이 꺾임이 크게 공이 딱 맞았을 때 크게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 초반에 영지 뭐 이런 공을 칠 때 보면 공이 이제 맞았을 때 손이 거의 배꼽보다 더 뒤에 있어, 이거는 지금. 그리고 더 많이 꺾여 있잖아, 이렇게. 여기 이제 아까 내가 똑바로 맞추려고 하는 그 모션이 있는 거야. 또, 둘, 텐션 유지하고, 자, 왔어요. 그러면, 오른손바닥을 풀어, 딱, 이런 느낌으로 지면을 보듯이, 내 몸은 타겟 보면서, 탕, 가는 거야. 다시. 내 몸 타겟을 보면서, 올라오는 거야. 딱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좀 과하게 표현을 해보면. 나이스. 아, 이거는 좀 괜찮았어. 판도도 좋고. 길도 좋고, 어떻게 된 거, 이거 계속 좋아지죠?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아주 좋다. 야,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 진짜. 와, 이렇게 된다니까. 봐봐. 탄도도 좋고, 지금. 글씨가 전체적으로 스윙을 자꾸 그동안 이렇게 와서 클럽 헤드로 공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똑바로 맞추려고 하는 습관이 강하게 묻어 있어.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치면 편하게 치면 뜨고 거리가 안 나니까 거기서 더 강하게 더 치니까 더 뜨고 거리가 안 나는 거야. 살짝. 반동을 주듯이 부채를 탁 펴줘야겠죠. 그래서 등을 좀 더 편하게 두고.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 9번 아이언 치는 느낌으로.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자, 다시 얻어냈어요. 자, 일단 백스윙부터 다시 풀어. 지금 이쪽 때문에 얘가 굳었어. 자. 아니, 지금도 뒤꿈치 다 들렸어. 오른발 뒤꿈치. 아니, 또 들렸어. 둘, 등을 편하게, 헤드를 딱 부채 피듯이 튕겨서 올려주고, 자, 떨어질 때, 오른 손바닥이 지면을 보듯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얘가 가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열리면서 타겟을 보는 거지. 살짝 헤드 끝을 반동으로 탁 치고 올려줘. 아, 좋다. 아, 방금 좀 묵직하게 맞았는데. 아, 좋다. 살짝 반동을 줘야 떨어지는 힘이 저절로 생기지. 이거 잡고 있으면 이때도 힘들어, 사실. 주고, 그때, 그렇죠. 선행이 되면서 가는 거. 좋다. 이거는 좀 괜찮게 맞은 것 같은데. 조금 나아지네. 자, 봐봐요. 오른손이 여기가 헐렁하면 안 돼. 여기가 뭔가 조여지는 힘이 있어. 이게 딱 눌러 들어오는 힘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헐렁하면 바로 이렇게 돼.
그래서 나 보세요 이제. 자, 그거 한번 느껴봐봐.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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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세요. 쭉 가보세요. 그럼 어때요? 여기 뭔가 딱 걸리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가 헐렁해버리는 순간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 네? 몇 개 쳐보고 평균을 봅시다. 괜찮아? 아,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최소한. 씨가 신경을 써야 돼 자꾸 이거는 한 번에 지금 당장 막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계속 지금 그 아 이 수치가 나오려면 내가 아 그렇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를 자꾸 아 왜 신경을 써야 요게 유지된다니까.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 그죠?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래 봐봐 여기서 왼손목이 당연히 왼손목의 역할은 뭐냐면 위아래로 풀어주는 역할이야. 풀어주는 역할. 알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는 유연하게 탕탕 헤드를 떨어뜨리면서 잘 보세요. 딱, 딱 가야 돼. 그래서 몸이 항상 타겟을 쭉 보고 올라가야 돼.